시작해볼게요.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자, 인사부터 해야죠. 인사부터. 네. 자, 안녕하세요, 복동이 여러분. 복주머니 또 시작해볼게요. 좀 아까 차이렌치 바로 요리 하나 끝냈죠. 그냥 또 여기까지 왔는데 보내기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 더 하고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요번 때 다시 있습니다. 다시 짠 하고 네. 나타나셨는데 이제 2탄. 네. 이제 또 오늘은 간단하게 뭔가요? 이번엔 두반장 버섯채볶음입니다. 두반장 버섯채볶음. 자, 보면 자. 칼이 다양하게 있어요. 나는 요 칼이 좋겠다. 네. 한번. 버섯을 썰 때 칼의 종류. 요거 그거. 이거는 좀 무거운 거고. 셰프님은요? 나도 그거. 버섯을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몇 개를 썰까요? 거기는 거 다 쓰는 게 좋아. 채는 얼마나? 그냥 얇을수록 좋아. 쓱 앞으로 지나가면서 쓸면 잘 쓸리죠. 앞으로? 예. 근데 이제 뒤에서 앞으로요? 예. 이건 쓱쓱쓱쓱 아니고 한 번에. 버섯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냥 이렇게 쓸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 필요 없이 항상 손에 붙어 있어야 돼, 칼이. 이렇게 손에 이렇게 항상 붙어서 당겨야 돼, 칼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되면 안전해. 칼이 뒤로 못 가게 막아주고 안정이 돼 있어야 되거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힘줘서. 근데 저는 그 속도는 낼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해. 따라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이제는 양송이. 보통 요리하는데 이제 칼질하고 다듬는 게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리거든요. 그쵸, 사실. 그래서 칼질을 잘하면 훨씬 줄일 수가 있어요, 시간을. 다음에? 파, 마늘, 이거 피망을 이제 또 잘 자르게 썰어야 돼. 파는 보통 이제 잘 자르게 쓰려고 그러면 차라리 완전히 절단하지 말고 요 정도에서 그냥 이렇게 십자가로 해놓으면 얘가 도망가지 않잖아요, 일단. 도망가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쓸기가 편한 거예요. 그쵸? 이렇게. 자, 한번 해봐요. 그렇게. 그럼 일단 안정적이죠. 파가 완전히 자르지 않고. 도망가지 않으니까 요 정도만 쓰면 오케이. 돼요? 오케이, 그 정도면 돼요. 피망은? 절반. 어떻게 해요? 이걸 피망은 그냥 이렇게 절반 뚝 자르면 돼. 잘라서 이거 뚝 띄면 그냥 떨어지니까 이거만 쓰면 돼요. 빨간 피망도 절반 이렇게 해서. 이거 미끌미끌한 부분은 원래 잘 안 들어가, 이게. 그래서 보통 뒤로 많이 쓰러요, 이렇게. 뒤로 많이 쓰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돌려서 이렇게 하면 이제 잘자르게 찹이 되죠. 이쪽 뒤쪽 면이 더 뒤쪽 면이 잘 들어가요. 작게 이 정도? 됐죠? 오케이. 이제 마늘. 마늘이 이렇게 있잖아요. 치면서 뒤로 당기는 거예요. 치면서 이렇게.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딱 납작해지죠. 그리고 몇 번 이렇게 하면 끝나요. 우와. 이렇게 하면 돼요. 우와. 요 정도로 해주면 돼요. 이렇게. 우와, 재료 손질 끝! 끝! 뜨고. 그냥 넣으시면 돼요. 끓는 물에 팔팔 몇 분 정도요? 살짝 뒤쳐준 데는 그 정도면 됐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일단 하고. 이제 이 물 버리고요. 소스를 만들어요. 차이렌치가 만드는 거로. 자, 내가 적어놨어. 두반장이 어떤 소스죠? 된장, 고추장 섞어놨다고 봐도 돼요. 된장, 고추장 섞은 맛. 두 스푼? 두 스푼. 너무 많나요? 너무 많아. 그 정도 두 스푼. 두 스푼. 설탕. 설탕 하나. 소스. 세 개. 감자 전분. 두 스푼. 물 300ml. 그래서 잘 저어주면 돼요. 300ml. 그럼 그 마파두부에 할 때 이거. 맞아요. 마파두부 할 때 꼭 이 두반장이 들어가죠. 몇 번 정도 칼질을 연습하면 그 정도 속도가 나오나요, 셰프님? 이건 한 5일 정도만 하면 나와요. 진짜요? 5일에 한 5일에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12시간? 12시간 하루에, 동안 하루에 야채랑 고기 이만 써. 하루에 1시간만. 하루에 1시간만. 그래서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양이 너무 적으니까 모양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고추기름 3스푼.
정도 볶아주다가 버섯 넣어요. 버섯 좋아. 뿅. 자 이제 소스 이게 고추기름 때문에 이런 향이 나는 거예요. 여기다 소스 다 부어요? 네, 다 부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튀김 요리를 하고 나면 항상 고추기름으로 만들어요. 고추기름이 많이 쓰이죠? 고추기름 많이 쓰이죠. 예, 중국 요리에서 결국엔 고추기에서 두반장이랑 자 끝났습니다. 이제 쏟으면 돼. 진짜 뭔지 모르게 중식 느낌 나죠? 자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얘는 먹을까요? 밥하고 잘 어울려요. 그 대신 이게 짜지 않게 해서 이걸 될 수 있으면 많이 올려서 푹푹 떠서 드시는 게 좋아요. 이건 레시피 그대로 하면 요 비주얼 나오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뭐예요? 너무 맛있잖아요. 그렇죠. 셰프님 고기 맛이 나요. 버섯 식감 때문에 이 고추기름이랑 두반장이랑 아무튼 이게 와 그리고 물을 딱 적당하게 넣으니까 하나도 안 짜요. 이건 진짜 밥 반찬 그냥 밥만 딱 있으면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한 2, 3일도 먹겠는데요? 아 이렇게 만들면 한 4, 5명이 충분히 먹죠. 와 이거 한 그릇. 이건 비건 고기가 안 들어가서 그냥 그러네요. 네. 근데 어떡해 그냥 고기 맛있다. 오늘 감사합니다. 차이란 씨가 와서 인정해줬으니까 여러분들 아 진짜 한번 따라 꼭 해보세요. 제 스타일이에요. 간단하고 진짜? 완전 이거 그냥 퍼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고 차이란 씨 유튜브도 제가 들어가서 몇 번 봤는데 재밌어요. 소소한 일상이 다양하게 나와요. 아주 그래서 진짜 그래서 감사합니다. 보면 편집해서 올리는데 하루 종일 찍었는데 10분 나왔대 막 이래.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고요. 그래도 너무 재밌게 찍고 있는데 셰프님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네. 오늘 유튜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차이런 씨 유튜브 많이 시청해 주세요. 네. 구독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말고요. 복숭아 여러분들 복 받으세요. 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네.